선생님 이제 선물을 만들어 볼 건데 우선 이번 마술 아 이번에 선물을 주는 걸 하려면 선생님 변신을 하고 와야 돼요. 자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변신.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.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. 공연을 위해서라면 뭐 해야죠 뭐. 너네들 열심히 공부해. 자,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노래가 나올 거예요. 그 노래를 아주 큰 얘기가 되는 친구한테 선물을 줄 겁니다. 이 노래 알아요? 어떤 친구가 가장 크게 부르는지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. 소리를 지르라고 부르지 않고 노래를 부르라는 뜻이에요. 노래를 이쁘게 부르는 친구한테 크고 이쁘게 부르는 친구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.